경호팀 분이시죠. 아, 경호팀 분이시구나. 아, 자, 그럼 광수. 광수 씨. 아, 우리 아디오. 아, 우리 아디오. 너 진짜 혼난다, 형한테. 너 불리하죠? 아니, 지금 런닝머신 춥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불리하지, 그러면. 아, 얼굴 다 안다니까. 아, 너무 춥네. 잘 어울린다고. 아, 게리 친구 궁금하네요, 게리 친구. 아니야, 완전 선한이야. 물콘인데. 친한 동생이야, 친한 동생. 막상 팀에서 일한다, 왜. 원래 날씨는 그거 막상 못 봤어. 막상 못 봤어. 저기, 김정국 씨 친구분. 아, 야, 야. 아, 야. 아, 미안해. 이따가 만나. 진짜 몰라. 우리 엄마도 안 해요. 이 동생은 얼마나 자주 나왔는데. 아, 재성이 VJ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그리고 가끔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누구야, 얘기 좀 해. 오빠. 아, 미안. 송지호 씨. 아, 막내 PD. 막내 PD잖아. 오빠 씨 친구분 소개해 주세요. 뭐야? 태훈이잖아. 되게 어색하네. 아니 근데 다른 거보다 갑작스럽게 불렀는데 입에 이렇게 리클로즈하고 다시 송지호 씨도 있고. 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이번에 진짜 송지호 씨 진짜 좋아하고. 아, 그래요? 아, 제가 이성적으로 좋아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 친구는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누구예요? 아실 거예요. 박근식 씨라고. 아, 근식이요? 근식이요? 아, 근식이! 저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친구 말씀하세요. 자, 이제 밑에 유희 씨가 인터뷰 거의 끝난 거 같으니까. 여러 시청자로서 예전부터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1회 때부터, 효리 언니 나올 때부터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광수부터. 광수부터. 모델 일 하는 친구. 아, 빨리. 준기는 한번 봤는데. 모델 한다고? 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모델 무슨 모델인데? 근데 그거 예전에 뭐 패션쇼도 하고 예전에 뭐 패션쇼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뭐? 약간 그래? 근데 오늘 패션쇼 있다고. 잠깐, 모델하는 친구라고? 네네. 야, 저장이 F4야. 아, 정말? 별명이 F4예요. F4 별명이 모델이야, 진짜? 여보세요? F4. 오, 목소리 멋있다. 어. 어디야? 야. 오! F4, 웬일이야? 대학교 다닐 때 어디 쪽이야, 지금? 신촌. 아, 진짜로? 신촌? 어. 야. 야, 야, 나 오늘. 야. 형님 준비한테는 안 준 거지. 나 런닝맨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너 일로 좀 와줄 수 있어? 홍마당. 응. 홍대? 홍대. 어딘지 알지? 친구가 되게 적극적이네. 야, 그러면 일로 좀 빨리 좀 와줘, 지금 빨리. 멤버들. 어, 알겠어. 연락할게. 어? 그래, 그럼 뭐. 오기로 했어요. 올 수 있대요, 올 수 있대요. 오기로 했어요. 올 수 있대요, 올 수 있대요. 근데 제 친구가 때마침 신촌에 있고 오기로 한 건 되게 기쁜 일인데 저희 팀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광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